이 사람이 영분이라는데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요? 같은 사람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부인은 교생이 아니라 여기 광장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한 거잖아요. 언론이 공개를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제공을 해서 공개를 한 건데 이 사진도 그러니까 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건희 씨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언론사에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 보낸 거를 대통령실이 공개를 한 건데 예. 미국의 도청 사건을 덮으려고 한 건지 아무튼 공개를 했는데 저는 더 실수를 했다고 봐요. 그렇죠. 이걸 계기로 아, 그 김건희 씨의 뭐 학력과 경력 위조가 있었지. 뭐 맞아. 뭐 이렇게 방금 얘기하시는 외모 같은 문제도 예. 다시 불거지고. 완전히 빼박으로 세 가지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교생을 교사로 부풀렸다. 이 경력 위조 왜 수사 안 하냐. 이 공소시효 마감됐다고 그냥 땡칠 일이냐. 이런 게 다시 한번 드러났고. 둘째, 성형 논란. 그대로 지금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돼요? 해도 너무했어. 진짜 우리나라 기술 엄청납니다. 진짜.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런 식으로 그 글자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매너 좋고 열심히 이런 워딩들 그리고 밑에 도장 찍는 모습 이런 데서부터 느껴지는 자의식의 과잉 이런 것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굉장히 욕망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 교생 선생님에게 음해해서 가슴 아파 이런 식으로 했던 학생의 워딩 자체도 그게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괴벨스처럼 뭔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노정이 돼버린 네. 그런 그래서 이거는 진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더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코끼리 코끼리 하고 있어요 지금